설마 좋아요와 구독 아직도 안 하셨나요? 오늘 좀 땄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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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오케이. 오늘은 고양이에 대한 공부를 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잠시만요. 소리를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 네, hôm nay chúng ta sẽ học về con mèo. Kìa, vì sao mèo thích ăn cá và chuột? Các bạn trước tiên là nghe trước, ta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Vì sao mèo thích ăn cá và chuột? Mèo là loài động vật hoạt động về đêm để giữ được thị lực tốt, cơ thể cần có lượng taurin đầy đủ. Trong khi đó, thịt cá và chuột lại giàu chất này. Đây là một nguyên nhân quan trọng để mèo thích ăn cá và chuột. 이런 내용이 엄청 쉬워서 아마 금방 보시자마자 바로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드릴게요. 위쌍 하면 우리 그냥 왜라는 뜻이죠. 왜, why, 왜. 매우 고양이는 틱 좋아한다. 안 먹는 것을. 까 하면 생선이고 와 주엇 주엇 하면 쥐죠. 생선과 쥐를 먹는 것을 좋아할까? 저도 생각해본 적이 진짜 없었는데 이런 이유인지 진짜 1도 몰랐어요. 매우 라로아이 덤벗. 매우 고양이는 loài động vật 동물류라는 거죠. 활동을 하는데 về đêm 하면 đêm이 밤이에요. 밤에 về đêm은 여기선 그냥 해석 자체를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để giữ được thị lực tốt để 뭐 하기 위해 giữ 지키다 가지다 그래서 계속해서 간직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 thị lực 하면 시력 thị lực입니다. 좋은 시력을 지키고요. 그대 신체가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가 걸렁 타우린 데로 타우린이라는 그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로 충분한 타우린 양을 건거 필요로 합니다.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 몸이 그래야 시력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키러 자그 와중에 딧가 딧은 이제 고기죠. 살코기. 그래서 생선 고기랑 주어 이 쥐고기가 라이 또 자오 쯧라이 자 자오는 부유한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물질이 풍부할 때 어떤 요소가 풍부할 때 우리가 자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오 쯧라이 이 물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레일라 이것은 뭐 무엔년 관점 무엔년 하면 원인이죠. 관점 중요한 원인이에요. 네, 뭐 하기 위해 매우 이 고양이가 틱 안가 봐 주어 생선과 주어 쥐를 먹기를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인입니다. 그네 디제 이번 내용은 진짜 쉬웠어요. 어제 거에 비하면 뭐 여러분 껌이었죠 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 입문자분들도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러시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 매우 매우 고양이고요. 안가는 생선. 주엇은 쭈엇쭈엇 아 그죠 건 쭈엇 너무 싫어요. 베트남 쥐 진짜 너, 저 너무 싫어요. 아 진짜 베트남 쥐들은 사람을 안 무서워요. 로아이 덤벳 동물류죠. 제가 도망가야 돼. 활동하다 활동 활동 아 동할 때입꼭 다물어야 돼요. 아, 기억하세요. 네, 밤에 그리고 내 즈륵 아 딜륵도 즈 지키다, 간직하다, 티륵, 시력, 티륵, 그대 신체는 cần có lượng, lượng 하면 량이요, 량, 네, lượng taurin 대루 충분한. 좀 길어, 혹은 이거를 줄여서 위에 딱 조금 줄여서 여기다 sẽ nói là trong đó라고도 합니다. 그럼 그 중에가 아니라 그 와중에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좀 길어, 딛가, 딛은 살코기. lại giàu chất này giàu giàu chất A 하면 A라는 물질이 풍부하다. 예를 들어서 giàu vitamin 하면 비타민이 풍부한 거예요. 네, đây là một nguyên nhân 원인 quan trọng 중요한 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고양이는 mèo mèo 생선은 cá 생선은 생선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너무 먹는 거로 얘기했네. 물고기 까까 쥐는 쥐엇 쥐엇이고요. 동물류는 loài động vật loài động vật 활동하다 활동 활동
밤에 verem, verem. 그죠? 나 밤에 활동해. 밤에 돌아다니지 마. Đừng có đi đi lang thang ngoài đường về đêm. Bộ vào đêm thả khỉ cái suy nghĩ đó. Cái đó mẹ chỉ khi đã hành chỉ cả giữ giữ thị lực thị lực. Chà, 시리는 조용히 하고 신체는 cơ thể cơ thể 량은 lượng lượng 충분한 đầy đủ đầy đủ. Cái quá trong nghe trong khi đó trong khi đó trong đó 살코기는 thịt thịt A라는 물질이 풍부하다 giàu chất A 혹은 그냥 A가 풍부한 걸 자체를 그냥 giàu A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비타민이 풍부하다면 giàu vitamin 이렇게 원인 nguyên nhân nguyên nhân 중요한 quan trọng 이렇게 됩니다. Ok, nội dung không khó tí nào cả. Chắc là các bạn sẽ đối với các bạn rất là dễ,여러분들 굉장히 쉬웠을 것 같아요. 자, bây giờ chúng ta sẽ cùng nhau đọc thử, 바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rước tiên là miền Bắc Phúc Bửu. Vì sao mèo thích ăn cá và chuột? Mèo là loài động vật hoạt động về đêm. Để giữ được thị lực tốt, cơ thể cần có lượng taurin đầy đủ. Trong khi đó, thịt cá và chuột lại giàu chất này. Đây là một nguyên nhân quan trọng để mèo thích ăn cá và chuột. Ok, 이번엔 남부로 갈게요. Vì sao mèo thích ăn cá và chuột? Mèo là loài động vật hoạt động về đêm. Để giữ được thị lực tốt, cơ thể cần có lượng taurin đầy đủ. Trong khi đó, thịt cá và chuột lại giàu chất này. Đây là một nguyên nhân quan trọng để mèo thích ăn cá và chuột. 이렇게 됩니다. 그 cuối cùng 이건 여러분 좀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조금 빠른 스피드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Vì sao mèo thích ăn cá và chuột? Mèo là loài động vật hoạt động về đêm. Để giữ được thị lực tốt, cơ thể cần có lượng taurin đầy đủ. Trong khi đó, thịt cá và chuột lại giàu chất này. Đây là một nguyên nhân quan trọng để mèo thích ăn cá và chuột. 안 됩니다, 김희님. 제가 로아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사실 말씀드렸었는데, 로아에는 종이나 류 이런 거라서 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물이나 뭐 식물도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 이렇게 세 가지에서 쓰거든요. 세 가지에서는 로아를 써야 돼요. 나머지선 로아에만 쓰시고. 자, 오케이, 그거만 한테 못 가이는 제가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까만 어이. 까 voi là gì? 방금 전에 까 요거 있죠. 이게 생선이라고 했잖아요. 생선, 그쵸? 그리고 voi 우리 배웠어요. 건 voi 코끼리. 그러면 까 voi là gì? 까 voi가 뭘까요? 까봐야지. 뭘까요? 난 스크립트를 갖고 와볼게요. 까봐야 뭐지?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 이렇게 보여줘도 그림이 안 보이는구나. 다행이다. 까봐야가 뭘까요? 그리고 까헤어는 뭘까요? 헤어, 돼지. 돼지 생선은 뭐예요? 돼지 생선. 돼지 생선은 뭘까요? 맞아요. 까보이는 코끼리고 까헤오는 돌고래예요, 돌고래. 그냥 베트남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 뭐 범고래? 아, 뭐 돌고래, 돌고래과 뭐 이런 류 애들을 다 까헤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까보이와 까헤오 có phải là cá không? 그러니까 có phải là A không? A가 맞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래서 즉 고래와 이 돌고래 얘네들은 생선이 맞냐, 물고기가 맞냐, 너무 자꾸 먹는 걸로 생각하는 물고기가 맞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부이배님, 하마는 하마? 우리 배웠잖아요. 하마? 이거. 자,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바로 좀 읽어드릴 테니까 즉 뒤에 뭐 응해 뭐쭉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cá voi và cá heo có phải là cá không? Cả cá voi và cá heo đều là những loài động vật có vú lớn của đại dương, chứ không phải là cá. Vì cá voi và cá heo đều thở bằng phổi mà không phải bằng mang. Các loài cá đẻ trứng rồi trứng nở thành cá con, trong khi đó cá voi và cá heo đều đẻ con. Cá voi và cá heo con lớn lên bằng sữa mẹ nên chúng không phải là cá. 자, 핵심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맞다. 결론은 생선이다 아니다? 아, 생선이 아니에요. 물고기다 아니다? 물고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뭐.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요. 까벌 코끼리 물고기는 얘가 바로 고래입니다. 코끼리만큼 커서. 돼지 물고기는 이게 범이나 범고래나 이 돌고래과예요. 이제 저는 보통 돌고래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돌고래나 아니면 고래가 거파일라 뭐뭐큼 뭐뭐가 맞습니까? 까 물고기 맞습니까? 자, 여러분 보면 까 까벌과 까헤오라고 써져 있어요. 까 A와 B라고 하면 A와 B 모두란 뜻이죠. 그러니까 즉 고래와 돌고래 모두 레올라 모두 뭐다? Những loài động vật có vú lớn của đại dương chứ không phải là cá.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이게 두 번째 문장 앞부분에 A 즈 không phải là B이 써져 있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A이지 B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때 어떻게 한다? A 즈 không phải là B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뒤에서 보면요. 자, 다이 dương loài động vật có vú lớn của đại dương. 자, 다이즈는 대양입니다. 대양, 대서양 뭐 이런 거할때 대양, 대양의 learn 큰 vú는 여러분 젖이에요. 큰 젖을 거 갖고 있는 những loài động vật 동물들이지. không phải là 무엇이 아니다? 가 그렇죠. 물고기가 아니에요. 왜 왜냐면요. 가버와 가헤오 이두 종은 모두 더 하면 숨을 쉬다. 더 우리 지금 숨 쉬고 있죠. 오케이, 더 숨을 쉬어요. 망 무엇으로? 포이 폐예요. 폐, 우리의 폐. 폐로 숨을 쉬지. A 쉬지. 컴파이 무엇이 아니다? 망 무엇으로? 망 하면 여러분 이게 아가미예요. 아가미. 망 이게 아가미입니다. 아가미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까글로할까? 그렇죠. 보통 물고기들은요. 네 하면 나타란 뜻이고, 증 하면 알이에요. 알을 낳아요. 조이 그리고 나서 증이 알이 너 하면 여러분 원래 부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는 원래 꽃이 피다 할때화너 이렇게 얘기해서 원래 피다인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점점 피면서 이렇게 부화하는 거예요. 뭐로 까건 새끼 물고기로 이렇게 부화가 되는데 점키 너그 와중에 까벌과 까헤어 이두 고래와 이 돌고래 얘들은 모두 내건건 아이를 내놨습니다. 가보이바 가헤어건 새끼 돌고래와 고래는요 런런 자라요. 막 무엇으로? 스하면 우유죠. 어머니의 젖으로 모유로 자라요. 그래서 좀 컴팔라가 좀 그들은 컴팔라 무엇이 아니다?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에 포유류 맞을걸요? 이거 아닌 거는 저도 알고 있긴 했어요. 이거는. 근데 굳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까보이는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 까보일라 고래 이러면서 고래 까헤올라 까헤올라 돌고래 뭐 범고래 이런 류를 얘기합니다. 자, 까파일라 에이 컴 하면 에이가 맞습니까? 에이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컴 에이즈 컴파일라 B 하면 뭐였어요? A이지 B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나는 배고픈 거지 졸린 게 아니야. 뭐 이런 거할 때도 뭐 이런 거다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A와 B 네요 이렇게 하면 A와 B 모두란 뜻입니다. A와 B 모두 có loài động vật có vú lớn. Vú는 젖이에요. 젖 lớn của đại dương 대양. 그 다음에 더라는 거는 숨 쉬다. 망 무엇으로? 폴 폐로 마컴프 망망 아가미입니다.
아, 네, 증, 네, 증 하면 아를 나타. rồi chứng nở thành, chứng gì? nở라고 했다면 여기서 부화하다. 무엇으로? 까건 새끼 물고기로. 좀 길어. 그 와중에 까불어가 해요. 네건. 아, 새끼를 낳다. 런, 런. 크다, 자라다. 망, 아, 쓰메, 쓰, 우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쓰메 하면 모유예요, 모유 여러분.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고래, 코끼리예요. 바다의 코끼리. 까보이, 까보이. 돌고래는 까헤오, 까헤오. 그 다음에 A가 왔으니까, 거파일라, A홈, 거파일라. A홈, A 즉 B가 아니에요. A 즉 홈 파일라 B, A 즉홈 파일라 B. A와 B 모두 할때 여기 네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긴 하지만 보통은 좀 많이 같이 쓰는 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 A와 B 네오, 가 A와 B 네오. 젖은요, 우, 우. 태양은 나이즈응, 나이즈응. 숨쉬다, 터, 터.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길게 숨을 쉬어요. 더자이. 길게 숨을 쉬는 게 뭘까요? 한숨 쉬다. 그죠? 오, 사 더자이 돼. 왜 한숨 쉬어? 더자이 한다고 했죠? 폐는요, 포이, 포이. 아가미, 망, 망. 여러분 원래 망을 이제 공부하시면 가져가다, 뭐 테이크아웃하다, 뭐 가져 지참하다,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명사로 아감이란 뜻이 있어요. 자, 아를 나타 내증, 내증. 부화하다 너, 너. 새끼를 낳다 내건, 내건. 크다 자라다 른른, 른른. 우유는 쓰, 쓰.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캐티 첸이 말하는 A 마 컴 파이 B 이거는 그냥 어떤 문법적인 형태는 아니고요. 둘은 그냥 폐로 숨 쉬는데 그컴 파이 망망 아가미가 아닌 폐로 숨 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폐로 숨 쉬는데 뭐뭐 하는데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서 이건 하나의 문법 형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A지 B가 아닌데 사실 저 상황에서는 즈컴 파이 라또 많이 써요. 요 아까 앞에서 배웠던 요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오케이, 내일 아까만 공룡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북부로 먼저. 가보이 와가 헤오 거 파일라 가 콩. 가보이 와가 헤오 đều là những loài động vật có vú lớn của đại dương chứ không phải là cá. Vì cá voi và cá heo đều thở bằng phổi mà không phải bằng mang. Các loài cá đẻ trứng rồi trứng nở thành cá con, trong khi đó cá voi và cá heo đều đẻ con. Cá voi và cá heo con lớn lên bằng sữa mẹ nên chúng không phải là cá. Cha miền Nam đắm ruột hầm gì đó. Cá voi và cá heo có phải là cá không? Cá voi và cá heo đều là những loài động vật có vú lớn của đại dương, chứ không phải là cá. Vì cá voi và cá heo đều thở bằng phổi mà không phải bằng mang. Các loài cá đẻ trứng rồi trứng nở thành cá con, trong khi đó cá voi và cá heo đều đẻ con. Cá voi và cá heo con lớn lên bằng sữa mẹ nên chúng không phải là cá. 오케이, 여러분 보셨죠? 자, 마지막으로 조금 빨리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cá voi và cá heo có phải là cá không? Cả cá voi và cá heo đều là những loài động vật có vú lớn của đại dương chứ không phải là cá. Vì cá voi và cá heo đều thở bằng phổi mà không phải bằng mang. Các loài cá đẻ trứng rồi trứng nở thành cá con, trong khi đó cá voi và cá heo đều đẻ con. Cá voi và cá heo con lớn lên bằng sữa mẹ nên chúng không phải là cá. Iroke 대역이 됩니다. Bye bye. 즐거운 어버이날 되세요.